2017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정시 가군으로 총 213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의 충원 마감 결과에 따라 정시 모집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유형으로 제1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 등의 다른 평가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정시 모집 1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은 영역별 100분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 후에 모집 단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성적을 반영합니다. 우리 대학은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영역이 다릅니다. 수학 교육과 지원자는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과 지원자는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정, 기술, 컴퓨터, 환경, 음악, 체육교육과는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경우 수학 가형 100분위 점수에 1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는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과학탐구 100분위 점수에 10%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 지원자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의 가산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에 있어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오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희망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별 가중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단계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제2단계 전형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제1단계 수능 성적 95%와 제2단계 면접 점수 5%를 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은 제1단계 수능 성적 65%와 제2단계 실기고사 30%, 면접 5%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제2단계 전형에서 면접은 2017년 1월 13일 금요일에 학과별 지정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 면접은 교직, 적성, 인성문항과 학과별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별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3인의 평가자들이 지원자의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항목들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면접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악, 미술,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면접과 함께 실기고사도 응시하여야 합니다.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실기고사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실기고사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수시 모집의 정원 외 특별 전형인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시 모집 해당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정시 모집 일반 전형과 동일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이 4등급 이내입니다.
다만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시에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7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